숲종이 친구들. 종이컵, 눈스티커, 색지, 네임펜, 가위풀, 글루건 준비해요. 오늘은 통통통 볼짝볼짝 뛰어다니는 개구리를 만들어 볼게요. 색지를 먼저 동그랗게 오려 개구리의 눈을 먼저 만들 거예요. 색지를 두 장 겹쳐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오려주세요. 오려낸 동그라미 위에 눈 스티커를 붙여 개구리의 눈을 만들어요. 만들어진 눈은 종이컵을 뒤집어서 위쪽에 붙여줄게요. 동그랗게 눈을 붙여주고 나면 네임펜으로 개구리의 큰 입을 그려줄게요. 이제 개구리의 팔과 다리를 오려서 만들어줄게요. 색지를 반으로 접어 개구리의 발 모양으로 먼저 오려줄게요. 오려낸 개구리의 발 뒤쪽에 풀을 발라서 개구리의 종이컵 아래쪽에 붙여줄게요. 색지를 반으로 접어 두 장을 겹친 뒤에 개구리의 팔 모양도 오려서 붙여줄게요. 개구리에 팔까지 붙여주고 나면 개구리는 다 만들어졌어요. 이제 통통통 개구리가 튈 수 있게 지그재그로 종이 스프링을 만들어 줄게요. 색지를 띠 모양으로 같은 길이로 잘라 두 장 준비해요. 색지를 니은 모양이 되게 풀을 발라 붙여준 뒤에 위아래로 서로 엮듯이 반복하며 접어주세요. 종이에 끝까지 접어준 뒤에 마지막에 풀로 붙여 두 개를 연결해 줄게요. 이제 받침 종이컵의 위쪽에 글루를 쏘아서 만들어준 종이 스프링을 붙여요. 스프링을 붙인 뒤에 그 위쪽에 다시 개구리를 붙여주면 개구리 완성! 손으로 통통통 누르면 개구리가 펄쩍펄쩍 움직여요. 숲종이 TV